유주, 안녕? 옳지. 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피누기사촌입니다. 영상 올린 날짜들을 생각을 하면, 입양부터 해서 친해지기도 많이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놀아주기도 했고, 집안 적응도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밖으로 나가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친해지는 방법 제6편, 산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랑 집에서 노는 것도 당연히 물론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겠지만, 또 몇몇 분들 중에는 앵무새랑 같이 야외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같이 나들이를 하면서 노는 거를 뭐 그렇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 또는 실제로 그렇게 지내고 싶 있는 애조인 분들을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앵무새는 겁이 많은 동물이기도 하고 또 뭐야 날아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산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최대한 비교적 안전한 산책을 할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 옆에서 자꾸 뭐라고 했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새는 아마 거의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새들일 거예요. 때문에 밖에 나가면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새는 날아다니는 동물이잖아요? 때문에 어디로 얼마나 튀어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전장치들을 별도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총 3가지 정도가 있죠. 윙컷을 하거나 또는 리드줄이나 하네스, 그리고 이동장 마련하는 것까지. 물론 윙컷을 하건 이동장을 하건 리드줄을 매주던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대신에 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윙컷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유비행 하실 거면 안 하는 게 맞겠지만,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위에 세 가지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바로 넘어갑시다. 앵무새 자체가 산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앵무새거나 또는 나랑은 해본 적이 없는 앵무새의 경우에는 좀그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새로운 장소를 단계적으로 소개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장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그 거리와 넓이를 넓혀주는 겁니다. 앵무새를 데리고 있는 채로 집문 앞을 나가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집문앞 주변을 서성거려 보기도 하고 집 주변을 둘러보고 돌아다녀 보는 걸로 시작을 해서 좀더 멀리, 더 멀리, 점점 멀리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산책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 보호자님 재량에 따라서 그냥 데리고 나갈 수도 있지만 정 불안하시다면 이동장에 넣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대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반드시 꺼내주셔야 됩니다. 산책을 할때 이동장에 넣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산책이 충분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산책하고 끝날 거면은 저는 애초에 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산책이 아니죠. 그냥 운송이지. 앵무새 입장으로 비추어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동물원에 갔을 때 동물을 눈으로만 구경하고 끝나는 것과 또는 그 동물들을 만져보고 먹이져보면서 체험까지 하는 거는 느낌과 기억이 천지 차이겠죠?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외출을 처음 해보거나 또는 새가 유독 겁이 많다거나 이러면은 가끔 사소한 거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부산스럽게 날갯짓을 한다거나 막 어디 자꾸 도망가려고 튀어나가려고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정말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동장 안에서조차도 바깥에 여러 가지 뭐 햇빛, 바람 이런 것만 느껴도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고 도망가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말 그대로 그저 처음이라서 낯설어서 단순한 겁에 의해서 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산책을 할때더 즐거운 산책, 편안한 산책, 우리 앵무새가 사회화를 진행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를 막 새가 스트레스를 받나 봐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냥 냅둘 거 냅두면서 이렇게 천천히 경험해 보게 여러분들이 냅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겁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실상 설레발이야. 정말 냉정하게 냅두시는 게 좋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보호자까지 안절부절 해버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산책은 정확히 말하면 앵무새들의 사회화를 위한 거예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딜 가서든 앵무새가 좀 침착하고 얌전할 수도 있고, 이게 스트레스, 어디 나가서도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일종의 교육이죠, 교육.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 받을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면은
진도가 안 나가지. 그리고 이 영상을 볼 필요도 없겠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거에 자꾸 어떻게요 왜 이래요 하시는 그런 정말 정말 이건 죄송하지만 정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겠다. 정말 저를 그렇게 귀찮게 만드는 프로 걱정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앵무새가 비둘기가 뭐 하나 그렇게 까딱한다고 바로 죽네 사네 뭐네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제발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동물도 그거를 보고 배웁니다. 보호자도 여유가 없는데 앵무새가 여유가 있길 바란다면 그건 너무 어불성설이겠죠? 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를 데리고 다닐 때 손에 올리고 다니셔도 좋고 어깨에 올린 채로 다니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새를 어깨나 손에 이렇게 얹은 채로 다니다가 뭐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니 목적지가 가는 길? 그 길목에서든 여러분들이 한번 놔주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새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곳에 잠깐 내려놓고 여기저기 탐구시키면서 호기심 유발하면서 놀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잔디밭도 괜찮고 벤치 의자도 괜찮아요. 그런데다가 그냥 이렇게 살포시 내려주면서 여기저기 탐색시키게 해주면서 이렇게 놀게 해주시면 됩니다. 새들 이제 여기저기 만져보고 물어 뜯어보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면서 놀게 될 거예요. 앵무새에 따라서는 그런 거에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뜯고 막 돌아다녀 보면서 호기심을 막 부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반대로 내려놓자마자 바싹 얼어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겁이 나서. 그런 애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낯설고 어쩔 줄 몰라서 일종의 경계성으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냅두셔보면 되고요. 또 꾸준히 해주면 또 나아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늦게 흥미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앵무새들도 적응이란 걸 할 줄 아는 동물이고 또 본인 몸이 뻐근해서라도 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나가고 나서 뭐 우리 새들은 별로 산책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게 여러분 앵무새들의 교육, 사회화예요. 당연히 앵무새들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꾸준히 해주세요. 결국 나아지니까.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산책은 인간과 교감, 여러분과 앵무새가 교감을 하는 거에서 거의 끝자락, 막바지에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앵무새,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자식 같다고 하는 여러분 앵무새들이 좀 더 똑똑한 앵무새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은 아주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앵무새들도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체 중 하나이니만큼 당연히 경험과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앵무새들이 안전을 위해서도 산책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별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산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자식 같다고 하는 앵무새들을 최대한 더 많이 교육을 시켜서 정말 어디서든지 침착할 수 있고 똑똑할 수 있는 그런 앵무새로 점점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더 넓은 곳, 더 많은 곳, 더 다양한 곳으로도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앵무새를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네, 귀찮다고 대충하지 마시고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산책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주랑 노키 산책 정말 매일매일 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영상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사실 대놓고 빼먹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산책 야외 활동을 앵무새한테 시키는 게 워낙에 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다른 영상으로 진짜 다른 영상으로 또 계속 네, 올리려고 해요. 더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좀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영상으로도 채우려고 일부러 이것까지만 말한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